안녕하세요. 오늘 내 얼굴 잠깐 나왔어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새로운 기기로 시작을 해서 걱정이네. 오늘 좀 손이 많이 움직여야 될 텐데 새로운 기기로 시작을 해서 단축키 지정을 못했어요. 제가 늦게 와갖고. 잘하셨습니다. 한번 그려보죠. 오늘은 이거를 그릴 건데요. 네, 이걸 그릴 건데 아마 이 정도까지는 못 그리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. 잘했어. 잠깐만요. 요거를 꺼내놓고. 네. 음악이 나오나요? 소리가, 그래. 잘 가. 소리가 잘 들리나? 어떠세요? 네. 노래도 나오고. 뭐, 그려보겠습니다. 그리기 전에 일단 브러쉬를 좀 꺼낼게요. 브러쉬를 네. 얘를 꺼내고 큰가요? 기계를 바꾸면서 뭔가 세팅이 바뀐 것 같아요. 어딨어 브러쉬? 여깄다. 하고 오늘은 할 게 많네. 맨날 쓴 거를 다 꺼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꺼내려니까 일단 요거만 에어브러쉬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다섯 개 꺼내서 해볼게요. 그리고 설정. 뭘 들고 가요? 설정. 됐군요. 됐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처음에는, 페이퍼를 만들어야 돼요. 이 그림은.
꺼내는 게 그렇게 많아. 페이퍼를 꺼내서, 왜냐하면 요런 부분들 같은 게 그린 게 아니라 페이퍼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열고 500에 500 이렇게 하고 뭔가 설정한 게 많죠 오늘은? 이렇게 놓고 지금 뭘 했냐면은 페이퍼를 만들 건데요. 짠 하면 저쪽에서 나오죠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찍고 아, 높으니까 불편하다. 뭐 할 때마다 참 불만이 많아요. 그죠? 그래서 드라이하고 인터넷 밑에서 1 무슨 높이야? 아, 이거 할 줄 몰라요. 네, 할 줄 모릅니다. 지금 제가 만든 요게 이제 보이나요? 얘가 제가 지금 만든 페이퍼예요. 요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.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 컬러를 먼저 뜯는 것들. 아우, 쓸데없는 거 너무 많네. 여기서 전체 보시게 크게 열게요. 이 정도면 되겠죠? 네. 지금 방금 제가 만든 이 페이퍼가 적용이 된 거예요. 이렇게. 짠. 자,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컬러는 약간 청록색인데 조금 채도를 낮게 했고요. 이거는 필요 없고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내 머리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해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 무너질 주님아 뺏어만 꼬를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매일에를 째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모습에 하나 그 대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몇 바닥 이게 나의 한 주소 두려움이 배로 생겨도 절대 난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있는 중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기엔 애매된 애매하지만 애매할지 내 시작점과 정반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만들게요. 아, 이거 좀 크다.
페이퍼를 그리고 이 정도가 나은 것 같은데 조금만 돌릴까? 제가 지난주까지는 방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게 뭐라 하죠? 로비? 로비로 나왔더니 조금 시끄럽네요. 쫓겨났어요. 네, 쫓겨났어요. 나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. 얘가 약간 느린 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? 좀 드라이 했고요. 그냥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다가 얼굴 쫓겨났습니다. 뭐 인생 그런 거죠, 뭐. 아, 오늘 날 진짜 너무 더워갖고. 와, 오는데 장난 아니었어, 진짜. 드디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처음에는 좀 늘 그렇듯이 자세하게 뭐 묘사하는 거 없이 대충 형태만 잡고 분위기만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. 이 정도인가? 맞네. 지금 드라이는 안 하고 계속 안 말린 상태에서 그리고 있어요. 사실은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그렸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했는데도 또 하려니까 또 힘들군요. 그래서 드라이 해주고 아, 얼굴 너무 이상한데? 아, 다이어트요? 왜 물어보시는 거지, 그런가? 아, 그거, 뭐, 열심히 하고 있죠. 네. 어떻게 되고 계신데요? 냉여사님은? 왜 서로 상처된 얘기 하지 맙시다. 아, 시작도 안 하셨어요? 시작 하시고 저처럼 현타 한번 받으세요. 이게 처음에는 확실히 좀 뭔가 갈피를 잡기 힘든 것 같아요.
어느 정도 분위기를, 아이고, 뭐야 이게. 어느 정도 큰 덩어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색을 좀 넣어볼까요? 색을 넣기 위해서 짜잔 짠 네 이렇게도 넣고 더 줄여야 되겠다. 이렇게도 넣고 안녕하세요. 이제 정규 멤버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횟수가 좀 늘어나니까 아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네요. 치토스 집사님은 그 방송 전에 하시던 거 그거 왜 안 하세요? 아니면 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? 자세가 굉장히 똑바르겠지 않으면 안 되네. 높아서 안 하세요? 왜요? 그게 근데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페에서 하니까 조금 어색할 것 같기는 해요. 힘들어서. 그렇군요. 다른 일을 하고 계시죠? 이게 그림 그리는 게 먹고 사는 거랑 연결돼서 그림도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. 그쵸.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요 정도 때 사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어떤 색으로 갈지, 어떤 걸 좀 살리고 어떤 걸 죽일지, 색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요때 색 배색에 대해서. 근데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하기가 좀 힘들어서 시간상으로 대충 하고 있어서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. 되게 색 배색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사실 하면서도 아이고 색 되게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고민을 맞아요. 준비하는 게 그렇죠. 이게 제가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연이니까 미리 한번 그려보고 준비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한 번도 안 그려본 거를 그리기에는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전화가 왔는데 껐습니다. 친구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?
연락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전화한 것 같아. 제가 연락을 잘 안 하고 살거든요, 사람들한테. 똑같은 거 두 번, 저는 이거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너무 많이 그래갖고. 근데 새로운 거를 하면 물론 좋은데, 새로운 거는 짧은 시간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. 또 이렇게 이런, 이것도 나름 시연인데 하다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. 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히키코모리 키즈리. 저 지금 귀에다가 이어폰 안 끼고 있어요. 이어폰을 꼈더니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가사하고 섞여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꾸 헷갈려서. 맞습니다. 집이 제일 좋죠. 신나두고 저는 여기 나와서 왜 맨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집에서 해보려고 했는데, 저희 집이 차 깰까 했거든요. 아,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갖고. 아, 도저히 안 되겠다. 지랩스를 딱 대신 때리고서 혼자 한번 해보려다가, 에이, 알자, 귀찮다. 아, 도로 옆에 있어서, 너무 시끄러워요, 너무. 진짜 인간적으로. 돈 벌어서 이사하고 싶다. 배신 실패. 그런 거죠. 죽여야 되겠다. 아, 그래요? 저 카메라, 아니 카메라란다. 마이크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, 이 마이크인데, 이 마이크 보이시나? 이거 이거. 이거랑 거의 같은 건데? 아니면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운 거든가. 잠시 음료수 좀 마시고. 근데 두 분도 그림 계속 그리세요? 요즘도?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제가. 혹시 그런 건 실례지요, 뭐 지금 이런 반응이신가요? 아, 해상도를 낮게 했더니 다 깨지고 나겠네. 그쵸.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? 근데 이 집이 공사를 잘못했는지 단열이 안 돼요, 단열이. 여름엔 따뜻하고 겨울엔 시원하고. 아, 지금 얼마나 더운지 장난 아닙니다. 왜 저희 집 사세요? 요즘 음식이 좀 없어지던데.
신랑분은 들어오셨나요? 아 오늘 진짜 아니야 오늘은 좀 덜 더운 것 같아요. 차라리 지지난주였나? 우와 지지난주는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에 제가 늘 온도계를 둬요. 왜냐면 너무 더우면 고양이들 죽을까봐 34도에 아침에 와 내가 그 딱 보고서 진짜 괴롭다 괴로워. 저 이제 밤을 거의 새서 별로 못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 자고 있었으면 아마 자다 깼을 것 같아요. 그게 옆집 아니신가 모르겠네. 아니 같이는 안 살고요.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 하셨어요. 신랑분도 계신데 옆집 사는 것 같아요, 옆집. 아, 왜 이렇게 못생겼냐, 얘. 이런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는데. 딱 한 번에 좀 이쁘게 애가 나와줘야 시간 안 뺏기는데. 앞모습이 너무 못생겨서 오 조금 낫네. 아 반지하 안돼요. 반지하 안됩니다. 반지하 진짜 안돼요. 반지하 지옥이에요. 동물의 왕국. 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. 제가 서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살 때 반지하를 작업실로 쓴 적이 있거든요. 곰팡이는 안 폈는데 나는 진짜 바퀴벌레 다음으로 싫은 게 곱등이에요. 곱등이 걔들 진짜 아우 그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. 반지하 가면 동물의 왕국입니다. 곱댕이 얼마나 많은지 팔에 하나씩 나타나는데 진짜 그냥 지금 사신 데서 에어컨 켜고 사세요. 아 애들이 아니 그렇겠다. 그때는 제가 고양이를 안 키웠을 때니까 옛날에 제가 지금도 우리 집에 벌레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애들이 다 잡아먹는지도 모르겠다. 고양이가 벌레를 안 잡다니. 보통 벌레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애들 난리 나는데 신나갖고 그지 않나요? 근데 치토스 집사님 지금 그리시는 거 고양이들 그림 있잖아요. 그거 페인터로 그리시나요?
아닌 거는 그 수채화 수작업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. 혹시 오일 파스텔로 주로 그리지 않으세요? 이제 보면서 오일 파스텔만 쓰면 그림이 조금 탁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만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. 뭐 이런 외람되지만 네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제가 브러쉬를 근데 다른 걸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혹시 노트북 있으세요? 나중에 서울 오실 때 한번 봐요.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제가 노트북이 없어서. 아니, 책은 있으면 더 사지 마시고요. 없으면 그냥 뭐 하나쯤 사도 뭐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저는 책은 그닥 추천은 안 해요. 아, 팔 아파. 야, 팔 아파. 팔 아프다, 팔 아파. 이거 조금만 돌리겠습니다. 어우, 팔이 너무 아프네. 공중에 팔을 띄우고 하니까 팔이 너무 아프네. 좀 지탱을 하고 해야지. 이제는 엎드려서 하고 싶다. 아, 그러면 양여사님, 아니 양여사님이란다. 시토스님 딱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. 색 칠하실 때 주로 오일 파스텔 쓰신다고 했잖아요. 색을 어둡게 칠할 때는 이거 심프로털 쓰시고요. 이거 그리고 밝게 칠하실 때는 지금 하시던 대로 오일 파스텔 이걸 쓰세요.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덜, 그러니까 덜이 아니고 탁해지는 게 좀 덜해질 것 같아요. 이게 이 그 사람의 그림의 어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브러쉬를 쓰면 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. 이 뒤요? 피시방이죠 뭐 이거. 기다리는 날
이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. 우리가 매주 만나서 이렇게 친목도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친목도모를 하는 와중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건지면 낫잖아요. 아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하긴 한데, 뭐라도 이렇게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죠. 그뭇. 눈이 좀 작아졌나? 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또 아 그리고 8월 첫째 주부터 그 와콤 쪽이랑 4회 정도 어떤 같이 뭔가를 하는 방송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경품을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서 경품을 받아내야 될지 모르겠네. 매일 오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경품을 뭘 주려나? 타블렛이 말고 없죠? 그죠? 근데 이게 경품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? 뭐 그런 걸 해야 되나? 과제 내갖고 다음 주까지 뭐 그려서 보내주세요 해서 그린 사람 중에서 잘 그린 사람 뽑아갖고 준다거나. 이게 이 방송에 사람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경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돌려먹는 걸로. 여보세요? 그건 안 주지. 나도 안 주, 나도 안 주는데 이걸. 뭐 날 왜 주겠어. 아, 그 정도만 주면 진짜 고맙겠다. 그럼 나도 할 거, 나도 경품 할 거 같아. 글쎄요, 왜 안 줄까요? 뭐 그런 뭔가를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, 그런,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, 뭐 뱀부나 뭐 이런 거 주겠죠. 싼 거. 비교적처럼 하고, 줄 수 있는 걸로. 아무튼 뭔가 그런 거를 줄 것 같아요. 뭐 우리 한 명이 더 계시네. 대충 살면 보스님이 계시네. 작가에게는 주지 않습니다.
그러니까 제가 자주 오시는 분들이랑 결탁을 해서 뜯어낸 다음에 그걸 팔아갖고 같이 나눠갖는 거죠. 근데 뭐 그렇게 비싼 거 주겠어요? 그리고 요즘 뭐지? 무도에서 웹툰 그리는 거 뭐 해서 와콤 거 많이 홍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원래는 그래서 7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밀렸어요. 그거 끝나고 하자고. 제가 이 그림을 한 네다섯 번 정도 그려본 것 같은데 그릴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.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. 홍보 많이 됐구나. 아무튼 그래서 원래 하려던 게 조금 미뤄졌어요. 얼굴 대충 이 정도 일단 해놓고 저장 한번 하자. 바탕화에다가 뭐 해야 돼. 그게 뭔지 모르겠네. 이상한 게 있네. 아, 그래요? 왜? 왜 취미하는 분들이 왜 그걸 사대기로 사요? 그리는 거 보니까 왠지 저걸 사면 나도 존잘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셨나 보구나. 생각 같지 않은데. 근데 확실히 뭐 있으면 그리겠죠 뭐. 아니면 한 6개월쯤 뒤에 매물이 많이 나오던가. 매물이 나오면 그때 사야지. 근데 대충 살면 못 사님은 누구세요? 인사 한번 하세요.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. 이말년. 아, 이말년. 그래. 이말년님은 무슨 말을 하든 인정. 그 정도 그 어떤 성공을 한 사람이면은 무슨 말을 하든 인정할 것 같아. 아무 말이나 다 떠들 수 있을 것 같아.
나름 그 사람 그림도 나름 그런 스타일로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? 그림이라는 게 사실 딱 어떤 스타일이 가장 좋은 스타일이고 뭐 좋은 그림이고 이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느 분야에서 쓰이느냐, 그 분야에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 그림 스타일이 뭐 전통적인 어떤 회화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훌륭한 얘기를 하셨어요. 야, 그런 거죠. 괜찮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근데 그분이 굳이 그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돈이 많으면 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. 지금 제가 계속 그리면서 보면 이런 거 겹치는 거 보이시죠? 이게 한번 긋고 드라이에서 말린 다음에 긋고 말리고 긋고 말리고 긋고 말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요런 데가 이렇게 여러 겹처럼 보이는 거거든요. 요런 걸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. 지금 뒤에 수업하신 분들이 잠깐 쉬러 나오신 것 같으니까 저도 한 5분만 쉴게요. 5분만 쉴게요. 안 됩니까? 그래, 아유, 뭐, 그냥 하자. 창피해, 근데. 뒤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창피합니다. 그럴까요? 근데 뭐, 아니, 제가 쉬려고 했던 거는 시끄러워서, 뒤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, 시끄러워서 쉬려고 그랬는데, 방송에 지금 이 소리가 지금 다 녹음이 될 거 아니에요? 그죠? 저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 게, 방송이 계속 나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면서 지금 강제로 방송을 타고 있죠. 나갔네요, 애들이. 이게 질감이 이렇게 나오지? 이게 펜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? 바꿔보자. 글씨로. 페이퍼로 바꿔도 마찬가지네. 뭐 마찬가지니까 그냥 가죠 뭐. 자, 겹치는 요런 부분이요.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. 이게 일단 제가 확실히 얘기하자면 그림을 책으로 배운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
제가 잠깐만요. 문자 한 통만 보낼게요. 전화 좀 그만하라고. 제 친구가 죽은 줄 알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참 그래요. 이게 진짜 책으로 제가 책을 두 번 써보고 사실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. 왜 안 돼요? 글쎄요. 왜 안 될까요? 저도 슬픕니다. 나름 되게 좀 알기 쉽게 쓴다고 썼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?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힘을 꾹 주고 여기서는 살살 푼 다음에 여기 꾹 누르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도 이게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설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.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면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한 부분들이 사실은 책에서 꽤 많이 있는데 역시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거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별게 아닌데 이걸 그냥 글로만 보면 진짜 그러니까 아 강사하시는 아 미술학원 아 맞아 이게 알려줘도 몰라요. 힘들어요. 그래서 진짜 그림은 직접 옆에서 보고서 해도 그나마 배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책으로는 사실 툴 정도?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필력 없이 그냥 툴만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려고 노력을 한 거였거든요. 근데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. 더 안 팔려. 아 진짜 슬픕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제가 이렇게 하죠. 지금 이걸 본 분들은 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안 보셨으면 모르실 거고 이걸 글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이렇게 표현을 해라라는 방법을 선택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필압을 조절해서 그리는 건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동영상 넣고 하던 그런 시기가 일단 출판사에서도 별로 얘기가 없었고 그렇게까지 하면 손이